알지는 밀고 있는데, 아씨. 이따가 밀어, 이거. 보트 불러들여 놓고. 오이씨. 아이고, 씨. 벌써 입질이 들어갔어. 에이씨. 있잖아. 아씨, 뭐야.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3번이야. 좀 이따 밀어야겠다. 좀 이따 밀어야겠네. 오늘 고생 좀 하겠는데? 에이씨. 오우씨. 알지 못해, 일단 먼저 건져놓고. 아이씨. 에이씨. 망둥해. 아유씨. 야, 얘네가 덤비리구나. 씨. 큰일 났네, 이거. 에이씨. 아이고. 야, 뭐, 어떻게, 말지렁이를 어떻게 이렇게. 아감이 옆에까지. 다 뽑아냈네. 이것들 미쳤다, 야. 아, 미끄러지 끼워야겠네. 아, 이거지, 이거. 아, 제가 그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뭐 갔던 곳을 계속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늘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는 제가 처음인데, 아, 뭣도 모르고 아까 우측 열대를 말쟁이 다 끼워서 열심히 4대째, 5째, 6째를 밀고 있는데 막 1, 2, 3번이 동시에 입질 들어와서 당겨보니까 망둥어가 한 마리 나와갖고, 아, 이건 아니겠다 해서 다시 끼우는 거 다 떼서 버리고, 미꾸라지로 올 미꾸라지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측 열대는 아까 그 알씨로 미꾸라지를 한 80, 90m씩 보내놨는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6, 7, 8, 9, 10이죠. 여기는 던지기로 했습니다. 캐스팅으로 했고, 지금 좌측 다섯 대, 그러니까 1, 2, 3, 4, 5번. 1, 2, 3, 4, 5번. 이거는 제가 지금 혹시나 모를까 봐 해지고 망둥어가 조금 덜 붙을 것 같은 느낌, 그 시간대에 가지고 온 그 대하, 그 머리, 대하 머리만 해서 제가 다섯 대를 RC보트로 열심히 빠르게 밀어넣습니다. 밀어넣는데, 그나마 지금 미꾸라지보다는 약간 덜 덤빕니다. 그래서 이 대하머리는 다섯 대 그냥 놔두고,
조금 전에 그 캐스팅 했던 거, 지금 다섯 대 이거, 지금 6, 7, 8, 90. 이걸 제가 지금 다시 걷어서 미꾸라지를 다시 끼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끼워서 지금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얘네들은 한 바로 퐁당퐁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미꾸라지가 없을 겁니다. 하기는 봐, 없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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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면 바로바로 얘네들을 끼워서 바로바로 캐스팅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미꾸라지를 가지고 와서. 미꾸라지 오늘, 야, 내가 오늘 렌즈 사고 싶어갖고 딱 5,000원씩을 딱 사왔는데 잘 사왔네요. 야, 미꾸라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큰 것도 아주 얼마나 입질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큰 놈도 입질을, 와, 엄청 해적힙니다. 아주, 아, 이거 한 1, 2cm 되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야, 진짜 오늘 망둥어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낚시를 안 했을 텐데, 포인트가 자라난 풀들 때문에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뭐. 또 걷는데 말이. 어쩔 수 없어. 건들지 말지.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오늘 열심히 니들 밥 주고 갈게. 자,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빗소리에 깨어났는데요. 이제 접수를 해야 될 시간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걸려있는지 계속 달랑달랑 그러네. 이거 미꾸라지 돈깨기 한 거잖아. 야, 퐁당퐁당 저런 건데 뭐 달려 나온다. 없네. 완전히 뭐, 야, 목줄을 엄청나게 꼬아놨네. 뭐가 참, 진짜. 자,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아, 이게. 이거 낚싯대 다 닦으려면, 하, 또. 야, 이거 뭐, 그냥. 겉들이 안 되는데. 자, 제가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어제 하루, 늘 말씀드리죠. 제가 늘, 그 낚시를 다니면서 늘 정보 없이,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이곳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 이쪽 전, 이 구간 자체가 낚시를 할 자리도 없을 뿐더러, 이런 지금 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자라서, 뭐 벌초를, 풀을 좀 깎아내고 하든가, 그런 것밖에 없어갖고, 부득이,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잡어가 심할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뭐, 믿기가 나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 기마진 장비들이니까 좀 천천히 닦으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그 별 소득 없이 그렇게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가을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지금 뭐 가을이지만 뭐 금방 또 겨울이 되겠죠. 뭐. 그래서 가을 시즌 한번 나와봤는데 뭐 이렇다 할 조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정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따고. 야, 따고 들어왔네.